하룽이. 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리입니다. 와우, 이렇게 또 카메라를 킨 게 또 오랜만인데, 홍콩 여행 갔다 와서 홍콩 여행 영상들 올리면서 아주 긴 여행 영상 편집이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홍콩 여행 시리즈 재밌었나요? 사실 약간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홍콩에서 찍어온 영상이 100기가가 넘었었고, 각각 한 편당 원본 길이가 한 5시간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인스타에서 혹시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친 손을 5시간 넘는 분량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새로운 촬영을 이제까지 좀 못하고 있다가 홍콩이 다 올라간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온 오늘의 영상은 바로 언박싱 영상인데, 좀 특별한 택배 뜯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이 추석 시즌일 거예요. 추석 연휴 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지 싶은데, 추석 명절 하면 또 여러 가지 뭐 마음도 전하고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명절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하는 주간인데, 막 생일이거나 뭐 고마운 일을 표시할 때나 간단한 선물을 할 때, 요즘은 카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선물이라고 하면은 뭐 치킨, 피자, 스타벅스 뭐 이런 교환권이나 뭐 핸드크림, 핸드워시 많이 선물을 하는데, 제가 이번 영상 기획을 하면서 카톡 선물하기에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고 갖고 싶은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갖고 싶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이템들을 저에게 선물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이 굉장히 듬뿍 담긴 아이템들이기도 하면서, 또 나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조금 흔한 아이템 말고 이런 아이템들도 선물하면 괜찮겠다 하는 특별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꿀템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내가 나에게 선물한 택배박스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일단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딱 추석 시즌이 겹치는 바람에 한 개가 아직 덜 왔고, 총 여덟 박스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요. 제가 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이템들을 고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진짜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준다 했을 때 진짜 받고 싶었던 위시 아이템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하지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핸드크림이나 향기 아이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흔하게 선물하는 아이템보다는 조금 특별한, 그러면서도 나름은 실용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을 했고, 세 번째로는 웬만하면 뭐 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카톡 선물하기에만 있는 단독 아이템이나 에디션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아닌 제품들도 있지만요. 하나씩 한번 뜯어가지고 사용도 해보고 그 시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가장 작은 박스인 것 같은데, 요거는 카톡 선물하기 에디션,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트 구성인 것 같았어요. 단독은 진짜 카톡 선물하기 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고, 이게 꽤나 상위권에 있었던 아이템인데 제가 평소에도 되게 흥미가 있어서 갖고 싶던 아이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해봤는데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오! 본품이랑 보이시나요? 같이 꾸밀 수 있는 이렇게 실 스티커와 같이 들은 패키지였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요즘 감성 있죠? 약간 디토 Y2K 감성, 레트로 카메라가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되게 장난감 같은데 옛날 화질처럼 찍히는? 뭔지 아세요? 짜잔! 우와! 귀여워! V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를 제 자신에게 한번 선물을 해봤습니다. 요게 실제로 카메라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MP3도 되네? 게임도 있네? 무려 셀카 모드도 있네? 아, 진짜 가볍다. 전면 후면 모두 4천만 화소, 16기가 작은 SD카드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스트랩도 들어있고 충전 C타입 선이 들어있고요. 리더기도 들어있네요. 이 카메라의 가격은 무려 36,900원, 카메라인데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작동을 해보자면,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오! 우와! 아, 귀여워! 카메라, 동영상, 음악, 갤러리, 게임 설정, 이렇게 6가지 탭이 나오고요. 너무 귀엽다. 우와!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이게 조금 감성인 것 같아요. 밑에 2023년 몇 월 며칠 시간 나오는 요런 느낌. 필터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오, 완전 레트로한데? 약간 요런, 요렇게 분할되는 싸이월드 느낌도 있고요. 내 컷도 있고요. 예. Yeah. 와, 이거 되게 감성 있다. 그래서 이걸 찍어보자면, 오,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찍혀요. 이렇게 바꿔서 셀카 모드, 이렇게 셀카 모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촬영이 왔어? 촬영이 한번 찍어줄까? 이렇게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다고? 우와, 굉장한데? 근데 진짜 옛날 디토 감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찍고 찍은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플래시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친구들끼리 이런 거 선물 주고서는 같이 가지고 놀면 진짜 재밌겠다. 그레이 색상을 샀는데 톤 다운된 베이지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고 이걸로 나름 레트로한 영상도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카메라를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에디션 제품을 한번 뜯어봅시다. 바깥에 너무 써있는데 제가 계속 탐내했던 목 어깨 마사지기 이것도 3만원대였고 제가 하도 이제 편집도 하고 목 어깨가 많이 맨날 결리다 보니까 하나쯤 받고 싶었는데 나름 상위권에 있던 요 마사지기는 어떨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오! 꽤나 묵직한 내용물과 안에 구성품. 이거는 제스파 목 어깨 마사지 기구요. 허리나 종아리 쪽에도 놓고서는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엄청난 성능을 기대하진 않겠다마는 3만원대 선물하기 제품으로서 어떤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전원 버튼 누르고 온열 버튼이나 방향 버튼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짠! 아, 옛날에 이런 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팔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끼우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데? 약간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어깨 쪽에 좋은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은 목 쪽이 목 쪽이 되네. 역시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 약간 반수동 이렇게 이 부분이 움직이면서 나름 목 어깨 마사지를 제대로 해줘요. 오우 잘 쓰겠는데 이거? 충전식이 아니라 꽂아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가격대치고는 쓰기도 괜찮고 약간 간단하게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첫인상은 굉장히 괜찮은데 며칠 더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선물한 두 번째 아이템이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진짜 그냥 갖고 싶었던 선물인데요. 나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최고의 아이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발견한 약간 덕후 아이템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건데 짜잔! 이게 뭐냐? 짜잔! 뭔지 감이 오시나요? 벌써 마음에 들어. 와 여기 붙어있는 거울 기능이라고 돼있던 거는 진짜 겁나게 허접한 거울이네요. 무선 충전기거든요? 무선 충전기인데 제가 또 카드캡터 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법진 날개 무선 충전기 저를 위한 아이템이었어요. 단자에다가 선을 꽂고 오! 전원 연결을 해주고 오! 이래서 썼어요. 이렇게 충전이 되네. 충전 딱 하면 오! 미쳤다. 날개에도 불빛이 들어오는 이 디테일. 이거 떼면? 내려가고 다시 올리면? 아 어떡해 너무 예뻐. 이거 잘 샀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가격대가 엄청 저렴하진 않았는데 저만을 위한 덕후 아이템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선물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가격은 무려 39,900원이었지만 덕후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용성까지 있는 덕후 아이템이다? 그건 이제 돈을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앞에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3만원대의 아이템들이 쭈루룩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갖고 싶기도 했으면서 가볍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만원대의 실용적인 아이템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짜잔 우와 짜잔 이거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엄청 귀여운 고양이 실 스티커 이것도 증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손잡이 앞접시 세트예요. 그래서 집에 제가 뭐 그릇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그 먹방 유튜버분들 보면은 큰 스푼처럼 들고 이렇게 대고 먹는 그런 앞접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캐릭터 버전으로 되게 단독 제품들이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그걸 구매할까 하다가 저는 또 고양이 러버니까 조금 더 무난한 고양이 버전의 손잡이 앞접시 두 개 세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만원 초반대 가격이어서 선물하기도 되게 부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활용도도 엄청 좋을 것 같은 게 짜잔! 색깔이 또 자룡이네 이거.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 이렇게 회색 고양이 버전 하나, 흰색에 갈색 포인트 들어간 고양이 하나. 약간 라면 같은 거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항상 덜어 먹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이즈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작으면 또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커도 이제 손으로 들고 있기가 좀 그시기한데 적당히 커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4,900원으로 치킨 선물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뭔가 그 가격 조금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귀여운 아이템 선물해보는 게 어떨지 그리고 간단하게 생일 선물이나 그런 거 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앞으로 요거를 엄청 잘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선물을 했으니까요. 이 기세를 몰아서
조금 더 실용적인 무언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인데요. 짜잔! 역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가끔씩 이렇게 짠! 이렇게 봉투까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뭐 들고 가야 될 때 쓰면 좋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제품이었고, 바로 노티드인데 도넛이 아닌 바로 씹어먹는 젤리 비타민 제품 세트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알레아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물에 넘기는 그 느낌을 싫어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챙겨 먹으면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젤리 제품을 집에다가 냅두면은 센트룸이나 이런 거 냅두면은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느니 차라리 이런 젤리로라도 섭취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끔 사 먹었는데 마침 똑 떨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귀여운 노티드, 우와 예쁘다, 패키지에 멀티비타민이랑 비타민C랑 비타민D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패키지로 넣은 제품이 이렇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제품으로 있더라고요. 두 박스 해가지고 저는 31,900원에 구매를 했고, 선물할 때 가격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은 두 개짜리 말고 한 개짜리는 16,900원 정도 하니까 이것도 나름 선물하기가 또 되게 실용적일 것 같고, 박스도 되게 예뻐서 나 쓰고 싶다잉. 제가 먹으려고 저는 비타민C랑 멀티비타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 패키지도 너무 귀엽네요. 이게 또 씹어먹으면은 맛있거든요. 하나 먹어볼까? 하루에 두 꾸미씩 먹으면 된대요. 곰 젤리 모양이구나. 귀엽다. 얘는 젤리가 근데 되게 맛있다. 짠득짠득한 젤리 느낌이 아니라 약간 툭 하고 끊기는 그런 젤리 느낌이에요. 근데 맛있어요. 여러 가지 맛이 있나봐요. 앞으로 잘 먹겠군. 아주 달콤하군. 멀티비타민은 곰 젤리 모양이었고, 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귤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것도 팍 씹히는 느낌. 상큼상큼 팜플렛도 들어있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5만원 이상의 선물 찾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제가 갖고 싶었던, 저는 저에게 한 선물인데요. 선물 받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 선물이거든요. 바로 짠! 여기도 쇼핑백이 들어있네요. 스포! 바로 블루보틀 제품인데요. 카카오톡에 블루보틀도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보틀 텀블러나 머그를 예전에 몇 개를 사서 썼었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예쁘게 잘 썼어가지고 어디 다 깨트렸는지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요 제품이랑 요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요 제품을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가장 마음에 들어서 산 것 바로 요거. 짜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짤뚱하네? 카터 무브 머그, 블루보틀에서 나온 스테인리스 머그 보온병입니다. 56,000원이라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었지만 뭔가 제가 찾던 그런 쉐입과 디자인과 성능이었는데, 짜잔! 요즘에 커피를 밖에서 사 먹거나 할 때는 항상 저는 텀블러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커피가 얼음도 빨리 안 녹고 좋더라고요. 저는 완전 밀폐가 되고 세척하기 쉬운 구조여야 좀 구매를 하는 편인데, 요게 딱 완전 이렇게 밀폐가 되는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서 안쪽에 이렇게 요런 구조물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세 설명에서 보기로는 차에서 특히 이렇게 놓고 뭐 마실 때 되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필터가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서 넘치는 걸 좀 방지를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티백 같은 거 좀 빼기 쉽게 위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거나 아니면은 쉐이크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 먹을 때도 여기 좀 필터막 역할을 해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무광 화이트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그냥 테이크아웃 하나 해올 때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카톡 선물하기에서 조금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아이템, 선물하기 좋은 괜찮은 아이템을 찾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블루보틀에서 나온 텀블러나 머그컵이나 특히 저는 이 더블월 글라스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스뎅이 필요해서 스뎅을 샀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박스가 남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간 나름의 또 덕후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요 조셉앤 스테이시 그 유명한 플리츠백에 산리오 콜라보 제품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짜잔! 우와! 헐! 보이시나요? 큰 스티커, 작은 스티커, 이런 스트랩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요거랑 짜잔! 이렇게 S사이즈의 시나모롤 플리츠백이에요. 짜잔! 이 플리츠백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게 미니미니한 버전이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마실 나갈 때, 우와! 귀여워! 커피 사러 갈 때 이거 넣어서 하면 되겠다! 미친! 딱이잖아! 시나모롤 얼굴이 그려져 있는 버전이 딱 나왔는데 너무 취향저격이고, 색깔도 조금 뭐랄까 핑크색이랑 하늘색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할인 받아가지고 5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면서 좀 실용적이고 가격대 있는 아이템 선물하고 싶을 때 카톡 선물하기에 조셉앤스테이시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선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옷이 여기에 이제 심슨 캐릭터 싹 다 그려져 있는 심슨 티셔츠랑 심슨 후드랑 심슨 옷이 은근히 많은데 제가 검색하다가 카톡 선물하기 둘러보다가 심슨이 그려진 후드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한테 선물을 해버렸지 뭐예요? 짜잔! 벤 셔먼이라는 브랜드랑 심슨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등에 바트 심슨이 그려진 회색 후드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로 샀고요.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여기는 그냥 앞에 레터링이 가볍게 들어가 있고 약간 그래서 1코 하기 좋은 이런 후드티인데 뒤에 제일 좋아하는 바트 심슨이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습니다. 모자 부분에도 나름 이렇게 디테일 로고도 들어가 있고 팔 부분에도 나름 이렇게 포인트로 스프레이 그림이 쪽쪽쪽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름 귀여워서 입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많이 두껍지 않아서 지금 딱 입기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죠? 이제 반팔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심슨 옷 컬렉션 한번 소개해야겠어요. 되게 무난하네. 뒤에 이제 심슨이 그려져 있는 게 포인트. 35,000원 주고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카톡 선물하길 빙자한 쇼핑. 내가 나에게 준 선물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이템을 나름 발굴해보고자 한 것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선물하기 좋은 세 가지 아이템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베스트 3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만 원대 선물로는 요 생각보다 실물이 더 귀여웠던 고양이 손잡이 앞접시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또 선물을 한다면 두 번째로는 휘뚜루 마뚜루 주기도 좋고 단독 제품도 나와있는 요 노티드 비타민 젤리 요것도 호불호 없이 선물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제품뿐만 아니라 블루보틀의 텀블러나 컵 제품들도 조금 특이하면서도 받았을 때 기분도 좋고 실용성도 있어서 카톡 선물하기 아이템으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뜯어본 아이템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뭔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의 사심 가득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이템, 갖고 싶은 아이템을 나에게 선물해보았다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